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말과 거짓 선동, 선거운동 발언,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등으로 최근 그야말로 핫한 인물로 떠오른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어제 예배 시간 또다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선거법 위반이 두렵지 않은 분 같아요.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 문자를 대량 발송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고요.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고 보석으로 풀려났죠. 하여튼 그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 발언을 뭐 설교 시간에 해서 논란이 됐었죠. 지난번에 그 5월 5일 어린이 주일 설교였는데 뭐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어린이 뭐 관련된 어떤 설교가 된 게 아니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현재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자신에게 장관 제의를 했었다. 뭐 그런 언급을 뭐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그 황교안 장로가 그 전날 만났는데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을 다시 하는데 이 4월 15일 날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난 지금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어. 여러분도 기도 세게 하십시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날 김문수 씨 그러니까 현재 그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하는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그 향해서 그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김문수 지사님 다음 해 꼭 종로구 국회의원 나가서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국회의원 한번 하십시오.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야. 우리 지사님 결정만 하시면 우리 교인 전체 매주마다 종로구 가서 선거운동해서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고 그런 발언을 했죠. 이것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씨 같은 경우 내년 그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그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를 위하여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 돼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준수 촉구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했어요. 선거법 준수 촉구 이거는 뭐 그 선관위가 내리는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주 뭐 약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령 위반인데 앞으로는 조심해라 이런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하나의 일종의 그 경고성이죠.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도 있어요. 선거법 뭐 안내 뭐 이런 그 처분도 있고요. 그보다 이제 낮은 어떤 처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법령 위반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분명히 5월 5일 설교가 문제가 돼서 그 선거법 위반이니까 앞으로는 조심해라고 선거법 준수 촉구를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그 정광훈 목사는 뭐 선거법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조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예배 설교, 3부 예배 설교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발언들을 이어나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자신이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농성장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끼밖에 단식을 안 한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뭐 단식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겨우 한 끼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농성은 계속 릴레이 단식을 한다고 그래서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농성장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송영선 전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격려차 방문했다는 거죠. 이 송영선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계속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와 더불어서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 한기총 회장되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좀 힘, 교계에서 뭔가 좀 그 힘이 있겠다 싶으니까 이 송영선 전 의원이랄지 또는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랄지 뭐 이 사랑제일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출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정광훈 목사에게 더욱더 정광훈 목사를 부추기고 해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송영선 전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일본인 한 여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과 그 결혼을 해서 30년 넘게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이, 한 일본인 여성이 그 농성장을 방문해서 같이 그 단식을 잠깐이나마 동참을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송영선 의원, 전 의원이 그 여성과 일본어로 뭐 대화를 하면서 왜 농성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장면을 영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시간에 틀어주고 송 의원이 일본어 실력이 굉장히 아주 뛰어나더라라는 식의 어떤 그 송 의원의 어학 실력, 그러니까 일본어도 능통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한 그 어학 실력을 칭송을 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뭐 김문수 의원이 송 의원을 송 전 의원을 처음 자신한테 소개할 때 송 전 의원은 네 개 국어를 한국말처럼 할 줄 아는 언어의 천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여성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농성에 참여를 같이 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앞좌석에서 그 앞에 강대상에서 이제 서서 보니까 송 의원이 눈물을 좀 흘리는 모습 보였는가 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송 의원님은 그 일본 여자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이 북받쳐 막 운다 지금.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그 송 의원이 이제 그 일본 여성과 농성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준 뒤에 굉장히 그 감동했다는 식의 그런 그 탄식을 한 다음에 송 의원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박수하십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송 의원을 국회로 보냅시다 하니까 뭐 아멘 해요, 사람들이. 또 동의합니까? 아멘 하고요. 박수합시다 하니까 또 박수를
다들 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한 대리운전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아 이것도 선거법 저촉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으니까요. 선관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은 아마 그 사실을 떠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날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럴라. 아이 참 더러워서 정말 뭐 말을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송 의원을 그 연단으로 강대상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 시국성명 발표한 거에 대해서 송 의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뭐 하면서 이제 뭐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것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식의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그런 저런 것 다 떠나서 이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 뭐 어겨도 별거 없다라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기는 건지 둘 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러한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시간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85조입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의 선거, 부정선거, 선거 개입을 금하는 조항이기도 하지만은 뭐 종교인 또는 그 어떤 학교 선생님 또는 회사 상사 뭐 등등의 사장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지금 목사라는 그 성직자라고 하는 그 직무상 고유한 설교라는 그 시간에 그 행위를 설교를 빙자해서 사실상 그 교인들에게 송영선 의원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송영선 의원의 그 당선을 위해서 같이 국회로 보내자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이죠 이거는. 더군다나 이 발언을 또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가 돼요. 선거법에 의하면은 지금 확성기 장치 금지라고 하는 또 조항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성기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특정인을 그 국회로 보내자라고 지금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특정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의 그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 부정선거운동죄로 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앞서 지금 그 전광훈 목사는 그러니까 19대 대선 당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서 지금 그 재판 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다시 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가중처벌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가중처벌.
어쨌든 이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 자, 제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목사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0일 날 장경동 목사라고 있죠. 상당히 그 코믹한 그 설교로 유명한 그 장경동 목사.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심호하고 있는 중문교회 예배 설교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어요. 예배 설교 시간에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4월 13일. 그러니까 4.13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4.13 총선에서 기호 5번 꼭 기독자유당을 찍어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장경동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아마 이제 초범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벌금형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그랬어요. 항소심에서 교인 1,500명 앞에서 1심에서 그랬네요. 교인 1,500명 앞에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를 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상당히 그 약하게 받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장경동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이때 분명히 그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 그 전에 또 유명한 그 목사가 있죠. 서울의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이 사람도 상당히 그 설교 때문에 많은 그 구설수에 오른 인물인데요. 설교와 뭐 또 그 교회의 그 비리 등으로 해서 구속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 사람이죠. 2008년 4월 24일 날 그 김홍도 목사가 그 주일 설교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명박 지지를 유도하는 설교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대통령 되기를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고발에 대해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1년 10월 23일에는 박원순 무소속 후보,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장부와 같은 서울의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 하면서 누구나 그 사람이 박원순을 지칭한다는 것은 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기소가 돼서 2012년 5월 달 판결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지금 그 장경동, 김홍도 같은 인물들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그 선거법 위반을 그러니까 19대 대선 당시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구속 기소까지 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개전의 정의라고 그러죠. 어떤 반성하거나 어떤 자신의 범죄를 다시는 이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고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종교상의 직무를 이용해서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센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정광 목사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선관위가
나름 처분을 하게 될 건데, 선관위가 아니면은 검찰에서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그 또 이것을 내세워서 교계와 사회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혼탁하게 지금 그 거짓 선전선동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구속이 되거나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힘이 금방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또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광훈 목사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냥 조미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대포로 무지막지하게 선거법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다가는 분명히 큰 코를 다치게 될 거다.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예. 전 목사는 하나님도 안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일반 그 사회법은 고사하고, 뭐 하나님도 안 두려운 하는 사람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달게 처벌을 받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어떤 사찰을 다니든지 뭐 성당을 다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나 또는 사찰이나 성당의 종교 지도자가 정광훈 목사처럼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나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 주시고, 그게 좀 번거롭다 싶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좀 선거법 위반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저의 그 메일로 제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사회가 좀 혼탁해지지 않고 선거가 좀 혼탁해지지 않도록 공명선거를 이루도록 우리들이 좀 감시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성직자인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 사례를 또는 그 장경동, 김홍도 등의 그 사례를 보면서 예배 시간, 설교 때에 더욱더 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상의 직무를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거나 당선을 돕는 그런 언급을 하는 거는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면 종교적인 정말 그 가르침에 더욱 직무에 충실한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선거 감시 활동 계속해서 저희는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감사합니다.